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관련 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조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라 재화 수요는 위축된 반면 가계 수요가 여행 등 서비스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마저 재화보다는 자국 내 서비스에 쏠리고 중국 성장세 자체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약해진 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중국 성장이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